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서초구에 있는 나무시장에 놀러 왔습니다. 그 서초구 허니능 쪽에 있고요. 제가 나무나 식물을 보기 위해서 자주 찾아오는 곳이거든요. 여기 오면 꽃이며 그리고 가격대도 1,000원대에서부터 1억 원대까지 있는 나무들도 많고요. 정말 하루 시간 내서 오면은 힐링하고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무 종류도 보고 꽃도 많이 보고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런 시간을 갖게 해주는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그 지금부터 그러면 한번 둘러볼까요? 이거는 목백이롱 백색꽃입니다. 350만 원이라고 가격표에 적혀 있고요. 백이롱이 이렇게 배롱나무 비슷한데 이게 하얀 꽃이 피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근데 너무 비싸요. 이거는 올리브 나무인데요. 100년 됐대요. 가격은 2천만 원인데, 저는 정원도 없지만 돈도 없기 때문에 구경하는 걸로 만족. 이것도 100년 됐고, 이것도 올리브 나무 2천만 원이래요. 여기 오니까 오늘은 이상하게 올리브 나무가 되게 비싼 게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옮겨왔을까요? 이거는 정원수국 도피오라는 건데 정말 너무 예뻐요. 이게 실물로 보면 더 예쁠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가짜꽃, 진짜꽃 이렇게 있으면서 산수국이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색감이 예쁘네요. 요건 스위트 아나벨. 요거는 3만 원이라고 하는데 와, 송이가 엄청 크죠? 네. 근데 색감은 그냥 그랬었던 것 같아요. 핑크 뮬리. 15,000원 하더라고요. 한 포트에. 근데 이게 가을에 진짜 너무너무 멋있는 핑크 뮬리. 놀 데가 없어요. 이것도 올리브 나무인데, 120년? 4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네요. 오. 대단하네요. 이것도 120년 4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올리브 나무가 우리나라에서 잘살수 있을까요? 신기합니다. 이거는 더 신기해요. 이거는 1억이에요. 수령이 무려 500년이 됐대요. 진짜 가까이에서 보면 약간 서늘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너무, 이거는 삼색병꽃. 삼색병꽃 참 예쁘죠? 이거는 한 포트에 만원 하더라고요. 이건 배롱나무인데 80만 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는 배롱나무가 이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와. 사과. 제가 사고 싶던 사과가 있는데, 그거는 아니지만, 지금 열매가 많이 달려있고, 4만 원 하더라고요. 이것도 배롱나무인데, 근데 저희 아파트에나 아니면 길거리에 배롱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데, 그럼 그게 다 몇십만 원씩 하는 나무였네요. 오. 제가 좋아하는 자작나무 종입니다. 이거는 한 나무에 한 6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아직은 나무가 가늘어요. 이게 블루 엔젤이라는 건데, 엄청 비싸요. 150만 원? 와, 키는 엄청 크고 나무도 풍성한데 정말 좋은 정원을 가진 데서만 자랄 수 있을 것 같아요. 블루 엔젤이었고요. 이거는 정원수국 캔디박스 4만 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요거는 하나 사갈 만하네요. 여기는 이제 휴케라 존이거든요. 휴케라가 12,000원부터 15,000원 사이 여기 말고 다른 데도 있었거든요. 근데 가격이 그 정도였던 것 같고요. 휴케라도 워낙 종류가 많아서
아우, 둘러보기가 쉽지가 않네요. 유칼립투스. 요거 15,000원 하고, 이거는 수입이 아니고 국내산에서 키운 거라고 하네요. 그렇게 써 있었어요. 15,000원. 이거는 금송 15만 원. 1미터 정도 된다 그러네요. 금송. 아, 모양은 되게 예뻤어요. 현장에서 보기에. 오늘도 이렇게 여기 와서 예쁜 꽃도 보고 여러 가지 나무들을 살펴봤는데, 다음에도 또 찾아오면 촬영을 해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